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AI 기술, 알파폴드는 무엇일까요? 나온 지 6년밖에 안 됐지만 단백질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요.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단백질 3D 구조입니다. 긴 사슬처럼 연결된 아미노산이 3차원 구조로 접힌 형태를 띱니다.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꺼운데 실 같아 보이는 모양이 잘못 꼬이면 병이 됩니다. 어떻게 접히는지에 따라 단백질 기능이 달라져 단백질 구조를 이해해야 기능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생명체에서 확인된 단백질 종류만 2억 개 정도입니다. 그동안은 현미경으로 단백질 구조를 파악했는데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2020년 전까지는 0.1%인 20만 개 정도만 구조를 알아냈습니다. 그런데 알파폴드가 나온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. 구글 딥마인드가 2020년 개발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입니다. 알파폴드는 지난 4년 동안 2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 구조 대부분을 예측했는데 그 정확도가 90%에 달합니다.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설계도 등을 보면 어떤 곳에 어떤 모양 부품을 사용해 고쳐야 하는지 알수 있듯이 과학자들은 이제 알파폴드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고 있습니다. 노벨상 위원회가 190개국 200만 명 이상이 알파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실제 연구 현장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요. 딥마인드가 올해 상반기 알파폴드 버전 3까지 내놓은 만큼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됩니다.